레이테만 해전 34 전 세계가 궁금해한다. 구리타 함대가 레이테만을 향하여 남하하고 있던 1944년 10월 25일 새벽 4시경에 제7함대사령관 토머스 킨케이드 대장은 북쪽 해역이 안전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의 참모 중 일부는 샌 버나디노 해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제3함대 사령관 윌리엄 헐시 대장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킹케이드 제독은 25일 오전 4시 12분에 헐시 제독에게 첫 번째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는 수리가오 해협 해전의 승리를 전한 다음 전문 말미에 제34기동부대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 전문은 2시간 30분 이상 지체되어 오전 6시 48분에 헐시 제독에게 도착했는데 그는 이 전문을 받고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킹케이드 제독에게 제34기동부대의 편성을 알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헐시 제독은 오전 7시 5분에 제34기동부대는 고속 항모들과 같이 있다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1분 전인 오전 7시 4분에 킹케이드 제독은 태피3로부터 전함 4척, 중순양함 8척, 여러 척의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적의 함대로부터 포격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급해진 킹케이드 제독은 오전 7시 7분에 헐시 제독에게 평어로 적의 전함과 구축함들이 클리프턴 스프라그 소장의 호위 항모들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다는 두 번째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전문은 오전 8시 22분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7시 22분에 킹케이드 제독은 세 번째 전문을 보내어 올덴도르프의 전함들은 포탄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문은 오전 9시 22분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구형 전함들의 포탄 소모량과 보유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7시 27분에 킹케이드 제독은 다시 평어로 리를 최대한 빨리 레이테로 보내라. 고속 항모에 의한 공습을 요청한다. 고 네 번째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전문은 세 번째 전문보다 빠른 오전 9시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7시 39분에 킹케이드 제독은 주력함의 지원이 당장 필요하다는 다섯 번째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전문은 세 번째와 네 번째보다 빠른 오전 8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헐시 제독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 전문을 받은 그는 제7함대의 보호는 자신의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헐시 제독은 오전 8시 48분에 먼 바다에서 해상급유 중이던 존 맥케인 중장의 제38.1기동전대에게 즉시 제7함대를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제38.1기동전대가 구리타 함대에서 북동쪽으로 540km 떨어진 해상에 도달하여 함재기를 이함시킨 것은 오전 10시 30분이 되어서였습니다. 이 함재기들은 오후 1시 16분에 구리타 함대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오전 9시 22분에 전문을 받은 헐시 제독은 5분 내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5척의 고속 항모를 보유한 제38.1기동전대에게 제7함대를 즉시 도우라고 명령했다. 본관의 위치는 태피3로부터 640km나 북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속 전함이 레이테까지 갈 수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 29분에 킹케이드 제독은 상황이 위태롭다. 적이 레이테만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속 전함과 고속 항모에 의한 공격을 요구한다. 는 여섯 번째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전문은 오전 10시 3분에 헐시 제독에게 도착했습니다. 킹케이드 제독의 전문은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대장과 미 함대 총사령관 겸 해군 참모 총장 어니스트 킹 대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제7함대 기함 워세치의 강력한 통신 장치를 통해 발신된 킹케이드 제독의 전문은 진주만에서 똑똑하게 잡혔고 이어서 워싱턴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늘 침착한 니미츠 제독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킹 제독은 방에서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제34기동부대를 당장 레이테만으로 파견하라고 헐시 제독에게 명령하고픈 욕망과 현장 지휘관에게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신의 원칙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했습니다. 끙끙거리는 니미츠 제독을 보다 못한 부참모장 버나드 오스틴 준장이 제안했습니다.
헐시 제독에게 제34 기동부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니미츠 제독은 허락했습니다. 단지 제34 기동부대의 소재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헐시 제독은 제34 기동부대를 전투 현장으로 파견하라는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릴 것이었습니다. 살아깊이 니미츠 제독의 판단으로도 지금은 현장 지휘관에게 간섭해야만 할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오스틴 준장은 사무실로 가서 서류 담당 부사관에게 전문 작성을 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부터 제3함대 사령관에게 공동수신자 미 함대 총사령관 및 제77 기동부대 사령관 제34 기동부대는 어디에 있는가 반복함 제34 기동부대는 어디에 있는가 서류 담당 부사관이 이 내용을 통신부에 넘겼습니다. 통신부의 당직 소위는 이 전문 내용 앞뒤에 삽입구를 넣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삽입구는 적의 암호 해독을 방해하기 위하여 전문의 앞뒤에 붙이는 의미 없는 문구로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연속되어야 하며 본문과는 같은 알파벳 두 개로 구분되었습니다. 당시 통신부의 당직 소위가 선택한 삽입구는 앞쪽에 칠면조가 물가로 빨리 걸어간다. 이고 뒤쪽은 전 세계가 궁금해한다 였습니다. 뒤쪽의 삽입구는 그날 10월 25일이 1815년에 영국군 견기병대가 비극적이고도 용감하게 돌격하여 전멸했던 발라클라바데이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 문구는 경기병대의 돌격을 노래한 엘프리드 테니슨의 유명한 시에서 가져온 구절입니다. 문제의 전문은 25일 오전 9시 44분에 발신되었습니다. 이 전문이 헐시 제독의 기함 뉴저지에 도착해서 암호 해독을 마치자 통신장의 골드스타인 중위가 읽어보고 앞뒤 삽입구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뒤의 삽입구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식상은 제거하는 것이 맞았지만 어찌 보면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 같기도 했습니다. 골드스타인 종이가 상관 폭소대위에게 전문을 보여주자 그는 함규의 누군가가 그건 삽입구라고 알려줄 거라면서 그대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전문이 기성관을 타고 함규에 도착하자 연락장교가 헐시 제독에게 전달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부터 제3함대 사령관에게 공동수신자 미 함대 사령관 및 제77 기동부대 사령관 제34 기동부대는 어디에 있는가 반복함 제34 기동부대는 어디에 있는가 알알 전 세계가 궁금해한다. 헐시 제독은 마지막 삽입구도 통신의 일부로 착각했으며 자신을 대단히 비꼬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킹 제독과 킹케이드 제독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한 대 맞은 듯한 멍한 기분이 들었으며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헐시 제독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모자를 벗어 함교 바닥에 집어던지며 분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참모장 로버트 카니 소장이 달려와 거기 팔을 붙잡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감정이 격해져 아무 말도 못하고 종이를 참모장에게 넘겨주고는 뒤돌아서 필사적으로 마음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니미츠 제독까지 개입한 이상 헐시 제독은 더 이상 킹케이드 제독의 구원 요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1시간 가까이 고민했으나 결국 오전 10시 55분에 제34 기동부대에게 방향을 바꾸어 남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제34 기동부대가 남하를 시작한 것은 오전 11시 15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루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실속은 없는 황소의 돌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